여러분은 어떤 세상을 꿈꾸시나요? 아름다운 세상, 눈물 나는 세상, 행복한 세상. 저는 오늘 남해종에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세상을 꿈꿉니다. 내가 바라는 세상, 이기철. 이 세상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 꽃모종을 심는 일입니다. 한 번도 이름 불려지지 않은 꽃이 길가에 피어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꽃의 이름을 제 마음대로 이름 지어 부르게 하는 일입니다. 아무에게도 이름 불려지지 않은 꽃이 혼자 눈시울을 붉히면 발자국 소리를 죽이고 그 꽃에 다가가 시처럼 아름다운 이름을 달아주는 일입니다. 부리가 하얀 새가 날아와서 시의 이름을 달고 하늘을 날아가면 그 새가 가는 쪽의 마을을 오래오래 바라보는 일입니다. 그러고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이미 꽃이 된 사람의 마음을 시로 읽는 일입니다. 마을마다 살도꽃 같은 등불 오르고 식구들이 저녁 산가에 모여 앉아 꽃물든 손으로 수저를 들 때 식구들의 이마에 꽃처럼 환한 빛이 비치는 것을 바라보는 일입니다. 어둠이 목화송이처럼 내려와 꽃들이 잎을 포개면 그날 밤 다시 집 온 신부는 꽃처럼 아름다운 첫 아이를 가질 것입니다. 그러면 나 혼자 베개모를 베고 누워 그 소문을 화신처럼 듣는 일입니다. 그 소문을 화신처럼 듣는 일입니다.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름다운 세상, 멋진 세상 함께 만들기에 저도 응원하겠습니다. 여러분 축하드립니다.